네, 이렇게 때이른 더위에 한여름에 유행하는 수족구병이 벌써부터 극성이어서 걱정입니다. 한 달 사이 4배 넘게 늘었는데 어린이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 3살 희준이는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입술까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열이 38도까지 올라 탈수와 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수족구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막 이렇게 막 떨더라고요. 몸을, 온몸을 떨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희준이와 같은 증상으로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최근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족구병은 보통 여름철에 유행하지만 때이른 더위에 벌써부터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병원을 찾은 1,000명 가운데 10.5명이 수족구병 증상을 보여 한 달 전 2.6명에 비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면역력이 약할 경우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면역이 약한 사람은 이게 심장에 근육에 염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뇌도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생명에 위협을 주죠.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이 다음 달 대유행할 것으로 보고 어린이 위생에 각별히 신경 쓰고 감염된 아이는 보육시설에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